안녕하십니까, 두홍TV입니다. 자, 오늘은 자 KBS 공개 발명 아이디어 최우수 수상 작품, 이 발명 특허까지 받은 제품인데요, 바로 탱크팡 콤보입니다. 탱크팡 콤보 생긴 게 좀 요상하게 생겼죠. 요상하게 생겼지만 이게 기능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콘크리트 못 박기, 그 다음에 망치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어, 파이프렌치, 벤치, 부러진 못 빼기, 뭐 일반 못 빼기, 그다음에 절단기, 요렇게 이제 8가지 기능이나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지금 정말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왜 KBS에서 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콘크리트 못을 박으려면 요 뒤쪽에 그 피스톤하고 못 대가리를 이제 밀착시킨 후에, 그 다음에 못은 0.5에서 1mm만 앞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못 대가리 뒤쪽에 이제 피스톤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평을 이루고 박을 곳에 망치로 박습니다. 스톱 막혔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때를 펴면 되겠죠, 망치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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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부의 가냘픈 힘으로도 콘크리트 못을 쉽고 편리하게 박을 수 있다는, 야, 어떻게 생각하는데? 주부의 힘으로 되겠나? 일단 손 안 다치고 뭐 괜찮네. 손 안 다치고 그런 면에서는 예. 잘못 타게 튕기뿐다. 못 뺀다. 예, 맞습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요 피스톤, 요 피스톤 부위가 이제 망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피스톤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이제 못 박기 망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원지 가가지고 저 못 좀 때려받는 거 없네요? 아니? 아이가?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빼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못 빼기 기능. 너무 쉽게 빠지는데. 못 빼기 기능이 있고. 저도 있다, 잠깐. 그럼 일반 못은 아까 전에 그냥 뽑았지만 이제 부러진 못도 뽑을 수 있답니다. 자, 못이 부러진 게 없어 부러뜨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러진 못을. 자, 부러진 못은 앞쪽으로 잡고 저기 뒤쪽에 아까 뺐던 부분을 이제 지렛대로 생각하고 이제 빼는데, 요거는 조금 어거지가 있는 것네요, 보니까. 힘들다. 요거는 조금 그렇네요. 일반 못은 빼기가 괜찮은데, 부러진 못 뺀다 하는 거는 조금 하나 옵션을 그냥 낀 가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쁘진 않다. 잡아주는 힘도 괜찮긴 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 기능이 있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와이어 메시입니다. 와이어 메시. 자, 절단 기능은 저 바로 밑에 저 부분입니다. 자, 와이어 메시를 한번 커팅해 보겠습니다. 와이어 메시까지 절단이 되네요. 일단 절단기 기능까지. 만능.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뭐 플라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이제 이빨이 나 있죠, 이빨. 저 부분은 이제 파이프렌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벤치 찝을 수 있으니까, 찝을 수 있으니까 이제 벤치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직접 이제 사용해 보니까,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소감, 나는 이걸 돈 주고 사겠다 안 사겠다. 나는 얘기 좀 한. 안 사겠다. 안 사겠다. 왜 안 사겠다? 뭐 가정에서는 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싼 맛에. 근데 현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다. 그냥 전용 공구를 쓰는 게 맞겠다. 그냥 뭐 플라이어 있지, 바이스 플라이어나 뭐 일반 그냥 플라이어 그걸로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럼 콘크리트 못 박는 용도로는
주부의 가냘픈 힘으로도 된다고. 뭐 홈크리트 못 박기는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홈크리트 못 박기는 일단 괜찮다. 일단 손 덜 다치지. 손 덜 다치고. 벤치로 집어서도 할 수 있잖아. 콘크리트 뭐. 그것도 괜찮지. 그럼 벤치만 있으면 이거 굳이 필요 없다. 그렇지. 결론은 이 안 산다. 난 안 사지. 결론입니다.